휴가를 떠난 여러분이 평소처럼 3성급 호텔이 아닌 5성급 호텔에 돈을 펑펑 쓰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사치를 강렬하게 느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런데 7성급 호텔은 어떨까요? 7성급 호텔은 호화롭고 사치스럽다는 말로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7성급 호텔에 실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7성급 호텔의 모습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두바이에 있는 버즈 알 아랍 호텔로 가봅시다. 버즈 알 아랍 호텔은 7성급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5성급 호텔이지만요. 하지만 이 호텔이 그렇게 인상적인 평가를 받게 된 계기는 꽤 흥미롭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시제차 두바이에 왔다가 이 호화로운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호텔을 떠나면서 이 호텔의 수준, 서비스, 그리고 편의시설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곳에서의 숙박이 7성급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호텔의 과장된 평가는 버즈 알 아랍 호텔의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이죠. 아랍의 타워를 뜻하는 버즈 알 아랍은 세계 최고의 호텔로 뽑혔습니다. 그 내부를 조금 들여다보고 나면 여러분도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버즈 알 아랍은 건설하는 데 5년이 걸렸으며 199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이 호텔이 인공섬에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공섬은 버즈 알 아랍 호텔과 육지를 연결하는 전용 다리가 있지만 이 다리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의 투숙객과 호텔의 직원처럼 말이죠. 또한 이 호텔의 모양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호텔의 건축가는 건물의 모양을 배의 돈 모양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개인 제트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헬리패드가 있습니다. 이 호텔은 상당한 유명세를 떨치며 오늘날 두바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에펠탑이 있고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막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버즈 알 아랍의 방을 예약해 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이후부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호텔을 갈 때 이동할 수단으로 차 또는 전용 헬리콥터라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두 교통수단 모두 굉장히 호화롭죠? 여러분이 차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번쩍번쩍 빛나는 하얀색 롤스로이스와 운전기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부럽다. 차를 타고 그 전설적인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 호텔이 왜 이리 유명한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경치가 마법 같거든요. 건물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바다와 야자수가 보이실 거예요. 돛처럼 생긴 이 구조물은 모래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의 높이는 300m가 넘으며 250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습니다. 각 기둥의 지름은 약 1.5m이며 해수면 아래로 45m까지 뻗어 있습니다. 기둥들은 이 화려한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보일 거예요. 하지만 곧 대리석으로 만든 24,000평방미터의 바닥과 벽에 의해 시선을 뺏기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스타투 아리오 대리석이라고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그의 르네상스 조각품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대리석입니다. 건물 내부를 걸어다니다 보면 진짜 금이 사방에서 번쩍거리는 걸 보실 거예요. 장식품, 가구, 그리고 샹들리에까지 말이에요. 24캐럿짜리 금박이 2040평방미터가 넘는 호텔의 내부를 뒤덮고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의 룸에 있는 TV와 거울의 테두리에도 미다스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버즈 알 아랍에는 202개의 듀플렉스 스위트룸밖에 없으며 그중 일부에서는 보기 드문 팜 주메이라의 경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입구에 있는 모든 직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체크인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룸을 위해 특별히 배정된 개인 집사가 여러분을 맞이해줍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죠. 개인 집사가 여러분의 룸과 주변을 안내해 줄 텐데요. 방 안에 들어가면 우아하고 화려한 실내 장식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실내 장식은 두바이의 땅, 국민, 그리고 문화의 영감을 받아 만든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방에는 고대 그리스와 비슷한 기하학적 무늬가 곳곳에 있습니다. 커다란 기둥이 대궐 같은 반전미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인 것은 색감인데요. 불, 흙, 공기, 물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버즈 알 아랍의 스위트룸은 엄청 크기 때문에 집사가 구석구석 안내해 주는 데만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가장 작은 스위트룸의 크기는 170평방미터로 방 4개짜리 집 크기와 비슷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좀 더 모험심을 발휘하여 로열 스위트룸을 예약하신다면 큰 충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각 로열 스위트룸의 크기는 대략 780평방미터로 방 하나가 한 층 전체를 차지하거든요. 이곳의 침대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매트리스만한 크기의 거울이 여러분 위에 놓여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슈퍼 킹 사이즈의 침대는 최고급 이집트 면으로 만든 시트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버즈알 아랍은 무려 17가지 다양한 베개 중에서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편안한 베개를 고르셨다면 화장실로 가봅시다. 화장실은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고 중앙에는 거대한 자쿠지가 있으며 세면대에는 에르메스 세면도구 및 향수가 10여 가지 이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다니면서 호텔을 다시 구경해봅시다. 여러분이 방금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개인 집사는 항상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맞아줄 것입니다. 투숙객이 들어온 다른 방들마다 모두 개인 집사가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버즈알 아랍의 18층에는 상까지 받은 유명한 탈리스 스파가 있습니다. 탈리스 스파의 모든 마사지실에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초대형 창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탈리스 스파에는 고객들을 위한 실내 및 실외 수영장이 여러 개 있으며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전용 수영장도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달빛 아래에서 낭만적인 수영을 즐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버즈알 아랍에 묵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영장 전체를 예약할 수 있으며 호텔 측에서는 물 위에 떠다니는 양초, 꽃잎, 샴페인, 그리고 딸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줄 것입니다. 또한 다리의 반대편에는 호텔 투숙객을 위한 전용 해변도 있습니다. 이 해변에서는 선베드를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5성급 호텔에는 식당이 2개 있습니다. 하지만 버즈알 아랍에는 6개의 식당과 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좋은 식당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일어나면 집사는 여러분을 1층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갑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실내 또는 야외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식 아침 식사부터 중동식 아침 식사까지 다양한 요리가 구비되어 있지요. 가장 좋은 부분은 모든 것이 뷔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건 뭐든 골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는 27층에서 하게 되는데 이 식당의 이름은 알 문타하로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곳의 창문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쭉 뻗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겐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닮은 이곳의 푸르스름한 인테리어와 천장에 숨어있는 초록색과 푸른색 조명은 여러분이 마치 물속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해줍니다. 저녁에는 알마하라, 굴껍데기라는 의미를 가진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예약해보세요. 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은 금빛 조개 모양의 복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거대한 수족관이 보이실 겁니다. 테이블은 형형색색의 산호와 바닷물고기로 가득 찬 타원형 모양의 수조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식당에는 다양한 요리가 있지만 해산물을 전문으로 합니다. 놀랍지는 않네요. 최근 버즈알 아랍에는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바가 오픈했는데 이 바의 이름은 골드온 27입니다. 이 바에서는 독특한 음료를 맛볼 수 있는데 이곳에 교육받은 바텐더들은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금은 이 호텔과 호텔의 지위를 나타내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바 전체도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먼트 79라는 이름의 음료도 주문할 수 있는데 이는 금가루가 들어간 포도맛 음료입니다. 이 호화로운 호텔에서 주말을 보내려면 분명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겠지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에게 화려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줄 테니까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